자, 중2 과학이에요. 그죠? 6단원의 그죠? 일과 에너지 전환, 도구와 일의 원리, 질에 나오는 거예요. 질의 도를의 빈면 나올 거예요. 문제 풀이하고 있었어요. 저번 시간까지 보면은. 그래서 질의 공식 두개 나오고, 도를의, 그죠? 도를의 나오고. 그랬어요. 잠시만요. 내공의 1인분 피고서 할게요. 네. 문제 그 다음 거 읽어주세요. 지뢰를 사용할 때의 일이에요. 예. 오른쪽과 그림과 같은 지뢰를 사용해서 무게가 30N이에요. 무게가 10cm만큼, 이게 이만큼 들어 올라가겠죠. 그죠? 여기가 10cm만큼 들어 올렸다. 용수철 저울에 나타난 눈금의 크기랑 나 저울을 당겨야 하는 거리, 요 거리죠? 그죠? 여기서부터의 요기 거리를 구하래요. 자, 지뢰의 원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앞에 보면, 무게랑 힘 나왔죠? 힘하고 힘 나왔죠? 이 받침점으로부터의 거리 말고 높이와 높이가 있지, 그지? 맞아요? 지뢰를 누르는 힘과 물체를 드는 힘이에요. 물체를 두는 힘. 그죠? 물체를 드는 힘. 높이를 각각 곱해줘야 되겠네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되는 거야. 그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 무게도 되는 거야. 그지?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한번 정리해보자. 그러면, 지뢰 앞에서 나온 걸로 보면은, 여기는 20cm, 60cm, 이거는 0.2m로 바꿀 거고, 요거는 0.6m로 바꿀 거예요. 그죠? 무게, 앞에 나온 거 똑같은 거네요. 무게 곱하기, 그지? 거리, 힘 곱하기, 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30N, 그죠? 30N 곱하기 거리 0.2, 그죠? 그것은 요거. 힘이 되는 거죠, 그죠? 요거의 힘. 대문자 F로 할까요? 그죠? 곱하기 0.6이 되겠죠. 그죠? 얘를 구하면 양변을 0.6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30 곱하기 0.6분의 0.2, 그죠?는 F 나올 거예요. 이거 약분하면 뭐니? 3, 그지? 10이네요, 그죠? 10이에요. 10N이 나오네요. 10N. 이 거리는 따로 또 구해야 되겠네. 요거랑 요걸로 해야 되겠네, 그지? 그러면 또, 얼마일까요, 요거는? 지금 여기가 10N이 나온 거죠. 10N이 나왔으니까. 30N 곱하기, 이번에는 여기가 10이었나요? 그죠? 10cm, 0.1cm, 그죠? 여기는 10N 곱하기, 그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죠? H로 하나요? 쟤는 주로? 그지? 움직인 거리 S로 많이 하네. 이거를 H로 하고 이거를 S로 하네. 그지? 그러면 그 거리 스몰 S로 할 거야. 스몰 S. 자, S는 어떻게 돼요? 10으로 나누면 10분의 30 곱하기 0.1이 될 거예요. 여기 3 나와요. 0.3이네요. 그죠? 0.3 나와요. 30cm. 그지? 0.3 나오죠? S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공식을 여기서 활용했네요. 그지? 두 가지 공식을 활용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죠. 지뢰를 사용해서 무게가 400뉴턴짜리를 갖다 이만큼 들어올렸대요. 지금 마지막에 했던 거죠. 이 거리 0.1로 바꿀 거고요. 이 0.4로 바꿀 거예요. 이 힘의 크기 F를 구하라고 그런 거죠. F를 구하라고 그런 거죠. 그러면 400뉴턴 곱하기 0.1, 그죠? 여기가 H죠. 여기가 S가 될 거예요. 이것은 F 곱하기, 그죠? F 곱하기 0.4, 그지? 이게 될 거예요. F는 어떻게 돼요? 구하려고 그러는데 0.4분의 0.1이 될 거예요. 400이 되겠죠. 얘는 4분의 1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이 앞으로 할게요. 그죠? 100이 되겠죠. 100. 100뉴턴이 되겠죠. 그죠? 2번이 될 거예요. 100뉴턴. 그지? 알겠죠?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고정도르래요. 고정도르를 사용해서 추가 하나의 20뉴턴짜리래요. 10cm 들어 올리려고 한대요. 틀린 것을 구하래요. 틀린 것은 용수철 저울에 나타난 거는 그저 힘이 절약되진 않죠? 이건 맞아요. 당겨야 하는 거리는 올라간 높이랑 똑같아요. 맞아. 사람이 도르래에 한 일은 2줄이다. 1은 뭐야? 이거를 이만큼 올린 거잖아요. 그죠? 이거 두개 곱하면 되나요? 0.1 곱하기 20? 2줄 맞죠?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추를 들어 올리는 힘의 방향을 바꾸죠. 그죠? 힘의 방향을 바꿨어요. 답은 5번 갈게요. 1의 이득은 볼 수가 없어요. 이득은 볼 수가 없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고정도르래를 해서 10뉴턴짜리를 갖다가 이만큼 올렸네요. 얼만큼인지는 모르는데 한 일이 2줄이래요. 우리는 일이 뭐야? 여기 있는 걸 이만큼 올린 거랑 똑같죠? 조금 아까 한 거죠? 10뉴턴 곱하기 S 한게2 나온 거죠? 그죠? 10뉴턴 곱하기, 그죠? 이 높이, 그지? 이동거리 S, 그지? 높이, 그지? 다 똑같아요. 높이, 여기서 S로 했네요. 그죠? 높이 S는 뭐예요? 2줄 나온 거잖아요. 이거 0.2 나와야 되죠? 그죠? 자, 20cm가 될 거예요. 3번. 움직도르래요. 움직도르래는 개당 어떻게 돼요? 고정보다 두배 잡아다니면 그저 힘이 그지 좀 절약이 되는 거죠. 2분의 1 절약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1은 똑같고요. 자, 고정도르래를 사용해서 20뉴턴짜리를 10cm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요. 이 용수철 저울의 눈금 크기랑 그 다음에 거리를 구하래요. 거리는 우리 말고 있죠. 10cm에 두 배가 되겠죠. 20cm에서 올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무게의 반이 정도의 힘만 있어도 되겠죠. 그죠? 답은 3번 갑니다. 이거 한번 파란색 글씨 읽어볼게요. 움직도르래 한 개를 사용하면 줄을 당기는 힘은 물체 무게의 2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당기는 줄의 길이는 두배 늘어날 거예요. 자, 10뉴턴의 힘으로 얘를 들어 올릴 거예요. 들어 올릴 거예요. 당긴 줄의 길이가 10cm를, 여기에 10cm, 위에가 10cm 다 잡아당긴 거야. 그죠? 그러면 높이는 10cm 잡아당기면 얘는 5cm 올라가겠죠? 이거 하나밖에 없네. 그죠? 하나밖에 없네. 그리고 10을 이용하니까 20뉴턴짜리를 들을 수 있겠지, 그지? 답은 4번 가도록 할게요. 그죠? W와 H를 구하래요. 움직도르래 한 개를 사용하면 줄을 당기는 힘은 물체 무게의 2분의 1이고 줄을 당기는 힘은 물체 무게의 2분의 1.
당긴 줄의 길이는 올라간 높이의 두 배가 될 거예요. 빗면이에요, 빗면. 이렇게 한 것과 이렇게 들어올린 거랑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었었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빗면을 사용해서 무게가 200N짜리를 갖다가 4m 높이만큼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가 얼마냐? 100N이래요. 100N. 자, 마찰은 무시하고 틀린 것을 구하랴. 이거 만약에 직접 무게가 200이라고 그러니까 200짜리를 4m 들어 올리려면 어떻게 돼요? 200N 곱하기 4m 하면 뭐 어떻게 되는가요? 이사 800, 그죠? 800줄이 나오죠? 그죠? 한 일이 800줄이 나와요. 그냥 들어 올리는 거. 자, 빗면을 따라서 100N으로 이만큼을 할 거예요. 100N 곱하기 이동거리 S, 그지? 그게 뭐가 나와야 되는 거요? 800이 나와야 돼요. 그죠? 이동거리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요? 8m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8m가 나와야 되겠어요. 한 일은 둘 다 저게 나와요. 8m예요. 여기까지 맞아요. 빗면이 완만해서 길이가 더 길어지면 힘은 작게 들겠죠? 더 많이 가야 되겠죠? 답은 5번 갈게요. 일의 양이 더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죠? 일의 양에는 변함이 없어요. 답은 5번 갑니다. 자, 왼쪽 그림에서 빗면의 길이를 S를 16m로 하고 물체를 4m 높이만큼 끌어올린다면 빗면을 따라 물체를 끄는데 드는 힘 과 빗면을 따라 물체를 끌어올리는데 한 일의 양을 옳게 짝지은 것을 해라. 아까 이거 이 문제에서는 여기가 8m였죠. 그죠? 8m였는데 S를 16으로 한대요. 16으로. 다 똑같은 거예요? 물체 무게 같은 건? 자, 한 일의 양을 빗면을 따라 물체를 끌어올리는데 한 일의 양을 옳게 짝지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빗면을 따라 물체를 끌어올리는데 드는 힘이랑 빗면을 따라 물체를 끌어올리는데 아한 일의 양이구나. 일의 양이 끌어올린 아무튼 일로 빗면으로 한 일의 양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빗면의 길이가 지금 16m예요. 그죠? 그러면 4번? 그죠? 일의 양은 바뀌지 않아요. 그죠? 800이 맞죠? 그죠? 800이 맞고요. 아까 빗면이 똑같, 저기, 빗면의 길이가, 그지? 길어졌잖아요. 그럼 힘은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4번이 맞아요. 일단 답은 맞는데, 끄는 힘은 어떻게 되겠어요? 200N짜리를, 그죠? 어떻게 된 거예요? 뭐를 곱해야 돼요? 힘이. 50N. 4분의 1이죠? 그죠? 맞아요?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은 50N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50N에다가 그죠? 50N 곱하기 뭐를 해야 돼요? 16m를 하면은 이게 800줄이 나오는 거죠. 그죠? 50N, 16m. 그죠? 아까 100m에다 8m 해가지고 저게 나왔죠? 그죠? 50N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힘이, 그죠? 4분의 1이 자, 그 다음에
도구를 사용해서 무게가 W인 물체를 1m 높이만큼 들어올리려고 한대요. 한 1의 양을 옳게 비교한 것은 1의 양은 다 똑같죠? 1번 가나요? 그죠? 1번 가요. 도구들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뭘까요? 1에는 이득을 보지 못하죠. 그죠? 1에는 이득을 보지 못하죠. 그죠? 도구의 무게나 마찰을 무시하면 모든 도구를 사용할 때의 공통점은 일단 1에는 이득을 보지 못한다. 이런 걸 거예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뢰예요. 이만큼 올렸어요. 0.1. 용수철 저울의 이 힘 F랑 그죠? 당겨야 하는 S를 구하래요. 일단은 이걸로 할까? 20뉴턴이죠? 20뉴턴. 아까 뭐로 할까요? 20 뉴턴 곱하기 뭐부터 할까요? 1미터 할까요? 1미터는 뭐예요? F 곱하기 2미터가 돼요. 뭐가 돼요? F는 40 아님? 아, 10 미안해요. F는 10이 들어가면 되겠죠? F는 10이에요. 10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F를 10을 알았으니까, 얘랑 뭐요? 20N 곱하기 0.1이 되겠죠? 그죠? 0.1. 0.1m는 뭐요? F가 10이라고요? 10N 곱하기 S.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2가 나와야 되니까 그죠? 얘는 뭐라고? 0.20cm가 되겠죠. 공식은 이걸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F가 50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이 S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150 곱하기 0.3은 50 곱하기 S 이렇게 되네. 그러면 S가 뭐지요? 0.9 하면 돼요. 맞아요. 공식도 저게 맞아요. 그 다음이 물체를 0.3만큼 올렸을 때 사람이 지뢰의 한 일과 지뢰가 물체의 한 일을 옳게 말한 것은 같죠, 일단. 그죠? 맞아요? 두 개가 같은 거지? 두 개가 안 같은 거는 다 거. 같은 거 하나밖에 없어. 그죠? 3번입니다. 사람이 지뢰의 한 일과 지뢰가 물체의 한 일은 같아요. 지뢰가 물체의 한 일은 뭐예요? 아까 저거 150N이라고 문제에 써 있지? 이거를 30cm 올린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45줄이에요. 가위예요. 가위. 일단 이 고정되어 있는 데가 받침점이고 우리 여기다 힘 주죠? 그죠? 여기 힘 줘요. 여기가 작용점이 될 거예요. 어디? 자, 가위를 사용해서 실을 자르려고 한다. A 지점에서 자를 때의 힘, B 지점에서 자를 때의 힘의 두 배인데 그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뭘까요? 받침점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여기가 뭐가 되죠? A나 B가? 이게 작용점이 되는 거죠? 그죠? 받침점하고 작용점하고 거리라는 말을 써야 되겠죠? 그죠? 이 단어를 이용해야 되겠지. 그리고 힘이라는
단어를 써서 서술을 할 거예요. 답을 보고 하도록 하죠.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거리가 이게 길어지면 힘도 어때요? 커져요. 그지? 우리 가위로 할 때는 가까이 있는 게 더 잘 잘리지. 맞지? 가위는 그렇지. 지뢰 원리. 힘 곱하기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거리는 물체 곱하기 힘 곱하기 받침점까지 이 거리예요. 힘점에서 물체의 무게 곱하기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거리. 우리 아까 풀었던 이 공식이죠. 이 공식 그지? 1미터, 2미터 하는 거 그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이 이건 좀 틀리죠. 그죠? 여기에다 걸잖아. 이 뒤에다 걸잖아. 병따개는 그지? 얘가 고정이고 여기에서 힘 주는 거 아니야? 여기가 구부러지면서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힘은 여기다 줄 거예요. 여기다 힘을 주고 그죠? 얘 걸고 이렇게 아니면 위로 올리나? 병뚜껑을 따는 데 240N의 힘이 필요하대요. 병따개에 작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힘의 크기는 뭐니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거리는 2cm예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받침점에서 그지?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요? 12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10으로 하면 안 돼. 알았지? 받침점부터야. 그지? 여기가 받침점이잖아. 받침점부터야. 그지? 각각 재야 돼요. 힘의 크기예요. 힘의 크기. 최소한의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240 곱하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똑같지. 240 뉴튼 곱하기 이게 만약에 240짜리면 이 거리예요. 여기가 힘점이 아니라 여기가 작용점이죠. 작용점에서 받침점까지의 거리. 작용점에서 받침점까지의 거리는 2cm가 되는 거죠. 일단 그지? 단위는 나중에 처리하고. 알았지? 요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는 힘이에요.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는 10cm가 되죠.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얘로 나누면 되죠. 10cm 그지? 10cm분의 2가 되지. 그지? 어차피 약분이 되니까 10이 아니죠. 그죠? 10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내 10을 써버리네. 그죠? 12죠? 맞죠? 12죠? 12. 그지? 12예요. 약분하면 6분의 1이 되죠? 그죠? 6분의 1이에요. 6분의 1. 뭐냐? 6, 4, 2, 14? 40? 그지? 4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잘 곰곰이 생각을 해봐. 알았지? 여기가 작용점이니까 그지? 병뚜껑은 0.5cm 움직여야지 딸 수 있대요. 0.5 움직여야 된대요. 그러면 병따개 끝이 움직여야 하는 거리는 병따개 끝이 여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여기에서 힘의 이득을 얼마 받지? 6배 본 거지?
그지? 6배의 힘의 이득을 본 거야. 그러면 거리를 손해를 봐야 되겠지? 그죠? 6배 봤으니까 얘는 6분의 1이 될 거야. 손해를 본건 6분의 1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6을 곱해줘야 되겠죠? 3cm.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병뚜껑을 사용하면 힘을 6배 이득 봐요. 이동 거리는 6배 손해를 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지? 이게 어느 지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헷갈리는 건데 그게 필요 없고, 그렇게 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지? 그렇게 가자. 알았지? 이것도 기술이니까 한번 봐두세요. 젓가락은 또 쓰는 게또 틀려요. 우리는 우리 젓가락을 제대로 배운 사람만 되네요. 그지? 이걸로 힘을 주죠. 맞아? 맞아? 젓가락질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 에이, 제가 봐봐. 요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해서 이거 힘을 주잖아. 그거 아니야. 이건 고정이야. 아무튼 FM 젓가락질은 요걸로 하는 거예요, 요걸로. 그지? 맞죠? 그래서 얘가 힘점이 되는 거고요. 얘가 받침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힘점, 받침점. 잘 외우세요. 여기가 받쳐지는 거야. 힘점, 받침점, 여기가 작용점. 까다롭죠? 여기가 힘점이고 받침점, 작용점이라는 거는 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이 지뢰를 보면은 뭐예요? 주로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받침점이고, 그죠? 여기가 작용점이고, 여기가 힘점이 돼요. 그죠? 이거는 힘점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맞죠? 맞아? 그지? 가운데 있는 거. 이건 어때요? 젓가락하고 같은 종류의 지뢰가 저기 도구가 뭐 있지? 핀셋이야? 볼까? 힘점이 가운데 있는 거죠? 아니, 힘점이 가운데 있는 거지. 얘지 3종 지뢰네요? 그죠? 이건 어때요? 힘의 이득을 못 보죠? 힘의 이득을 못 봐요. 정교한 거죠, 이거. 젓가락도 그러고. 힘은 드는데, 정교하게 작업을 할수 있어요. 맞네요.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보는 애가 아니야. 그지? 얘가 아니야. 작게 움직여서 크게 움직이는 효과를 보나요? 그죠? 그렇죠. 우리 집게를 보면 그러고 얘는 좀 헷갈려. 근데 우리 애들 교정용 젓가락을 생각하면은 이 뒤에가 지금 붙어 있지? 맞아, 그지? 걔 붙어 있어. 잘 보면 집게 같은 거야, 그지? 그냥 이 젓가락만 보면 헷갈린데, 그 애들 교정용 젓가락 보면 반드시 붙어 있어, 그지? 맞지? 핀셋을 좀 개조한 거야, 이 뒤에, 그지? 어떻게 보면, 그지? 핀셋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얘를 여기를 좀 꺾어서, 그지? 꺾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야. 여기다가 손가락 거는 걸 여기다가 만. 안 꺾여 있지. 이뒤 위에서 이렇게 했지. 뭔 말이지? 근데 원리는 같다니까. 이거래니까, 그지? 이렇게 그리는 거 같으니까. 답은 4번 겁니다. 자.